낡고 해져 더 이상 들고 다닐 수 없는 오래된 가방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최대한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가방을 분해하는 김창호 씨. 아니 그렇게 실밥을 막 뜯어도 되는 건가요? 걱정도 잠시. 괜히 수선의 신이라 불리는 게 아니겠죠? 원단이 상하지 않게 분해에 성공합니다. 분해 후에 나오는 자잘한 가죽은 모두 버리고 장식품들은 재활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리폼에 사용할 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뒷면이 있는데 이게 앞면 한 면이거든요. 이게 저 이게 두 개 합체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만드는 거죠, 모형을. 원단에 남아있는 각종 흔적들까지 모두 없애주는 것이 리폼의 포인트. 이렇게 수많은 바늘 구멍을 없애기 위해 손으로 일일이 연마 작업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구멍을 메꿔주면 리폼 준비 완료! 와우, 제법 많이 가려졌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면 가죽에 윤기를 주는 광택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수차례 작업을 반복해야만 완벽한 가죽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재료 준비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도안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1차 도안을 그린 후 작업할 모양대로 미리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도안을 원단 위에 올리고 1차 커팅에 들어갑니다. 자칫 실수를 할 경우 원단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방 형틀이고요. 1차 작업을 했는데 이제 조립을 해야죠. 새로 다 다시 해가지고 안감이랑 리벳이랑 다치고 바닥 부분도 다 다시 해야 되고요. 그렇게 디테일한 작업을 마치고 완성된 리폼 가방. 와, 우리가 봤던 그 가방이 맞나요?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예뻐진 가방.